공연예술 분야 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음악 작곡가 김상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현대음악과 서양악기 기반의 기악곡을 주로 작곡해 왔습니다. 작곡가이면서 재즈 연주가 그리고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재 박사과정에서 음악이론, 음악학을 공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 분야 음악 이다빈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과정들이 저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동료 예술가들하고 기회를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들이 그 좋았던 경험들을 또 다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게 굉장히 좀 설레게 했었어요. 전통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계에 나가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레퍼토어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창작 아카데미는 이제 발표와 공연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현하고 실연하는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이 되어주기 때문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탈장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한 예술가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지금 기획자, 작곡자, 연주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국악기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국악기를 좀 어떻게 사용하면은 서양음악과 좀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 활동과 콜라보돼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연극, 뭐 영상음악, 뭐 매체음악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해왔고. 모든 작곡가들이 세기에 걸쳐서 이 순환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본인의 시대를 투영하거나 아니면 거슬러서 순환곡을 많이 작곡을 했었는데요. 2021년인 지금 저는 이것의 순환곡이라는 장르와 그런 스토리에 흥미를 느껴서 제가 국악적이고 그리고 합창음악적이고 저만의 기법을 잘 구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순환곡으로 작곡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선행 연구할 것인가 찾아보던 중에 무속음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별 무속음악의 특징이나 차이, 뭐 음악적 구성이나 무과 장단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그 예전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1년간의 선행 연구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과 그동안에 경험하고 추구해왔던 음악적 방향 안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아서 기존의 차세대 열전에서 실행되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재밌는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악기와 이제 국악기의 미묘한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작은 편성의 악기로도 작은 편성의 규모로도 충분히 이제 오페라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키워드는 공연의 구조예요. 공연의 구조가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구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또는 나는 자연에서 이런 걸 닮은 것 같아. 라는 것들. 전통의 탈바꿈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 음악의 선율과 장단,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색채와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현악 사중주와 어떻게 어울리게 되는지 그것을 들어보시는 게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는 뭐저 같은 신예들한테 작품을 구현하고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되는, 그리고 또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정말 특수하고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운영진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다른 연구생들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좋은 자극을 참 많이 받았고 단독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무대를 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소리로 그리는 자화상에 정말 누군가가 이걸 보고 났을 때 아, 소리로 그리는 자화상 맞구나 그렇게 보였어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전통을 조금 더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음악이 아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콘텐츠의 활용과 소비는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모든 시간을 그리고 작품을 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임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 짓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일단 당면한 저희 목표이고요.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작곡가들 정말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도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임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